자, 우리 지금부터 여러분들 3월 대비 AFK 부동산 설계 과목 가지고 1시간 동안에 우리가 이제 핵심적인 내용을 정리를 하려다 보니까 시간이 많이 부족해요. 여러분들 정규 수업을 들어봐서 아시겠지만은 상당한 시간이 좀 필요했죠. 그래서 요 1시간 동안에 짧게 우리 요 문제가 나왔을 경우에는 틀리지 말자. 뭐 요렇게 마지막 정리하는 차원에서 우리가 정규 수업이 아닌 콕콕 집어서 중요한 거, 요런 내용들을 가지고, 진행을 한번 해볼까 합니다. 자, 우리 정규교재 다들 가지고 계시죠? 정규교재 이제 목차가 뭐 어떤 식으로 구성되어 있는지는 다들 이제 공부를 하셨으니까 과목별로, 다들 아실 거예요. 그래서, 각 과목별 또 문항수도 다들 알고 계시니까, 우리, 부동산 설계에서 이제 차례를 보면 여러분들 1장부터, 저 뒤에 6장까지 총 6개 챕터가 나오죠. 이 6개 챕터 중에 25문제가 출제가 되지만은 각각 챕터별로 4문제에서 5문제 정도, 4~5개, 뭐 중요한 내용들을 한번 짚어보는 그런 시간을 가질까 합니다. 한번 교재 페이지를 가지고 쭉 넘기시면서 따라오시면 돼요, 여러분들. 자, 우리 교재 1장과 관련된 부분들 부동산 설계 2의 파트가 나와 있는데요. 처음 부분들은 쭉 넘어가고요. 우리 교재 제2절에 해당되는 18페이지 보도록 하죠. 부동산에 의해서 이제 부동산 개념이 나오는데 이 부동산 개념에서 지금 여러분들하고 저랑 같이 뭐 협의의 부동산, 그죠? 그리고 정착물과 관련된 부분이 토지랑 독립된 정착물이냐, 부합된 정착물이냐, 막 이런 것들 공부하자는 시간이 아니잖아요. 그런 것들은 정규 수업에서 다 공부를 하셨으니까 이런 것들 추가적으로 좀 챙겨야 될 부분들 꼭 틀리면 안 되는 그런 부분을 보려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쭉 넘기셔가지고 우리 21페이지 이런 부분이 아마 출제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21페이지 이제 동산과 부동산의 차이점 관련된 부분이죠. 동산과 부동산의 차이점. 자, 그 내용과 관련된 부분들을 보시게 되면은 이런 부분들을 좀 체크를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자, 우리 앞부분 관련된 부분들 인트로 서두 부분 좀 설명드린 거고 본 교재의 내용은 지금부터 이제 시작이에요, 여러분들. 자, 우리 교재 페이지 순서대로 우리 넘기시면서 제가 페이지를 말씀드릴 테니까 잘 찾아오시면서 이런 부분 틀리지 않도록 신경을 쓰시란 얘기입니다. 자, 우리 교재 페이지 여러분들 어디를 보실 거냐면은 쭉 앞쪽은 뭐쭉 스킵하고 넘어갈 거예요. 자, 21페이지. 우리 부동산 기초와 관련된 제 1장 영역에서 여러분들 이 부동산과 동산을 비교하는 것은 단골 시험 문제예요. 단골. 자, 여기에서 우리 이제 핵심적으로 좀 아셔야 될 부분들이 뭐냐면은 시험 문제에서 어려운 부분들 우리가 새롭게 공부해서 익혀서 시험을 봐야 된다. 그런 것들을 하자는 시간이 아니고요. 공부했던 거에서 헷갈리는 함정 지문이 나왔을 경우에 요런 부분 놓치면은 안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부동산과 동산에서 여러분들 공시의 방법 그리고 공신력을 인정하느냐 뭐 요렇게 지금 표에 나와 있죠. 이 공시라는 것은 겉으로 드러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럼 부동산과 관련된 부분들 공시의 원칙 적용되나요? 적용되죠. 어떤 식으로? 등기로. 자, 그러면 동산과 관련된 부분들을 어떤 식으로? 점유로 공시의 원칙이 적용된다라는 겁니다. 자, 이거에 비해서 부동산은 공신력을 인정하지 않고 동산은 공신력을 인정한다라는 거죠. 자, 이런 것들 우리 놓치기 쉽다라는 거예요. 시험 문구가. 자, 우리 부동산과 관련된 부분들은 공시의 원칙과 공신의 원칙이 모두 적용되지 않지만은 동산은 모두 적용된다. 자, 이런 표현으로 나오면 잘못된 말이죠, 여러분들. 그렇죠? 그래서 공시의 원칙은 둘다 방식은 다르지만 적용된다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좀 보시면 되고요. 자, 다음 여러분들 우리 22에서 23페이지 이거 지목과 관련된 부분들도 시험에 자주 나오죠. 정규 수업 시간에 관련돼서 물이 흐른다, 물과 관련된 지목도 있었고요. 그렇죠? 하천과 국어. 그리고 여러분들 우리가 도로와 관련된 부분들, 물과 관련된 지목과 그리고 도로, 물, 요 부분들을 꼭 정리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고속도로 휴게부지는 도로죠. 근데 아파트 단지 또는 공장 부지 내에서 통로는 도로가 아니죠, 여러분들. 자, 이런 것들 좀 체크를 좀 해두시기 바랍니다. 물과 관련된 부분들 하천, 국어. 자, 이런 것들이 시험 문제의 핵심 포인트가 될 거다라는 거예요. 자, 다음 우리 25페이지 주택의 분류도 뭐 시험 문제에 등장을 하는데 자주 나오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공부한 대로 여러분들 준비하시면 되고 쭉 넘기셔가지고 우리 27에서 28페이지 나와 있는 토지, 부동산의 자연적 특성과 관련된 부분이죠. 네 가지가 있죠. 부동성, 부증성, 영속성, 개별성. 그죠?
자, 이게 단순하게 시험 문제가 나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자, 그러면 시험 문제 가장 많이 나오는 것은 뭐냐? 영속성이 시험 문제는 가장 많이 나와요. 그래서 네 가지를 다 암기하면서 정리하는 거. 우리 여러분들 진 빠질 수가 있죠. 그러면은 우리 시험 목적상 이 중에서 네개 중에 두 개는 완벽하게 내가 이해하고 나머지는 좀 헷갈린다라고 해도 이렇게 하고 들어가시는데 이 영속성만큼은 절대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계속 간다라는 거예요. 닳지 않는다. 감가상각이 배제된다. 소유와 그리고 이용의 분리가 가능하다. 장기적인 배려가 필요하다. 이런 것들은 영속성과 관련된 특성을 얘기하는 거다라는 거죠. 자, 이런 것들 구분해낼 줄 아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주 나와요, 여러분들. 자, 다음 여러분들 뒤쪽으로 쭉 가시면 부동산 공부와 관련된 공적 장부에서는 뭐니 뭐니 해도 중요한 게 뭐예요?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죠. 뒤쪽에 여러분들 제4장 권리관계에서도 권리분석 쪽에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라는 게 나와 있는데, 자, 여기서 갑구와 을구에 표현되고 있는 내용들이 다 있죠? 갑구는 여러분들 소유권과 관련된 부분이고, 을구는 제한물권, 저당권, 뭐 이런 부분들이 있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 자, 이런 기본적인 갑구엔 뭐가 들어간다, 을구엔 뭐가 들어간다, 자, 이런 것들 모의고사 문제도 많이 풀어봤지만, 그게 중요하긴 해요. 근데 시험 문장 가면은 그런 흔히 볼수 있는 그런 문구로 문제를 뭐 출제하고 그러지는 않아요, 여러분들. 그러면 이 갑구, 을구랑 섞여가지고 우리가 순서와 관련된 부분이죠. 우리 같은 구 내에서는 순위번호, 다른 구는 접수번호로 가지고 선후관계를 매긴다. 그리고 뒤쪽 여러분들 사장에서 다루지만은 우리 가등기 한 다음에 본등기를 한다. 그러면 가등기에 기한 한 본등기의 순위는 가등기 순서가 되는 거죠. 가등기라는 것은 미리 줄서 있는데, 우리 자리 잡는 게 가등기니까. 그죠? 가등기. 순위 확보를 위해서 가등기를 한다. 자, 요런 것들을 여러분들 이해를 해주시면은 뭐 쉽게 풀 수가 있을 거예요. 자, 다음, 쭉 넘어갈게요, 여러분들. 나머지 세세한 부분들이 우리 부동산 설계에서는 가끔 나오는데, 정규 수업 시간에는 뭐 설명을 드렸겠지만은 실제 시험에서는 중요한 거 골라서 25문제를 출제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뭐 중요도가 좀 떨어진다 뭐 이런 부분들은 많이 실제 시험장에서는 많이 안 나와요, 여러분들 의외로. 자, 다음 제2장 여러분들 경제와 관련된 부분을 또 보도록 하죠. 경제. 자, 2장에서도 시험 문제 좀 자주 나오는데 여러분들 우리 이제 금융과 관련된 자격증이잖아요. 어차피 이 AFPK라는 것이. 그래서 금융 쪽 공부하시다 보면은 금융, 경제, 뭐 투자, 뭐 이런 쪽 관련된 공부들을 많이 하셨기 때문에 요 경제 파트만큼은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우리 이제 부동산 쪽에서 경제, 이 부동산 경제 쪽은 어찌 보면은 우리 이제 학교에서 공부하는 대학교라든지 뭐 이런 데서 공부하는 경제학, 미시 경제학 뭐 이런 것들 아주 이론적인 막 이런 부분들을 시험 문제화해서 출제를 하는 것 같아요. 자, 그 대표적인 게 여러분들 우리 47페이지 보면은 그래프가 중간에 나와 있죠? 수요량의 변화와 수요의 변화. 뒤쪽 가면은 공급량의 변화와 공급의 변화. 이 개념 차이가 있죠? 량자가 들어가느냐 안 들어가느냐 차이예요. 그렇죠? 량의 변화다라고 하면 뭐예요? 가격이 올랐다 내렸다 했을 때 수요량이 증가하느냐 하락하느냐. 그렇죠? 이 곡선상의 변화, 가격 때문에 변화한다. 이게 바로 수요량의 변화다라는 거죠. 그거 이외에, 가격 이외에도 여러 가지 뭐 소득이라든지 뭐 대체재, 보완재, 그렇죠? 앞으로 기대, 뭐 기호, 뭐 이런 것들에 따라서 수요가 바뀐다. 즉, 수요 곡선 자체가 가격은 그대로지만은 수요량이 증가한다라는 얘기는 곡선처럼, 그림처럼 이게 쉬프트한다는 얘기죠. 뛰어넘는다, 이동해버린다, 곡선 자체가. 자, 요런 변화를 우리는 수요의 변화다. 량자가 빠졌죠. 그래서 말장난 문제에 속지 않도록 요 차이점 단어 하나 한 끗발 차이예요. 자, 요런 것들 좀 기억을 좀 해두시기 바랍니다. 자, 쭉 넘기셔가지고 여러분들 요런 부분들이 이제 시험 문제 나왔을 때 여러분들 좀 기억을 해두셔야 될 거예요. 페이지 51페이지, 페이지 51페이지. 자, 우리 탄력성이죠. 탄력성. 이 탄력성이 높아진다. 라고 하면은 어떨 때 탄력적으로 민감하게 반응하느냐라는 거예요. 부동산 같은 경우에는. 자, 기간이 길면 길수록, 그쵸? 지금 당장은 반응을 안 해도 10년까지는 언젠가는 반응을 하겠죠? 그쵸? 그러면 탄력도가 높아지는 거예요. 기간이 길면 길수록.
그리고 대체재 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바꿔 쓸수 있다는 얘기죠. 이거 아니면은 다른 거쓸 수도 상관없다라는 거예요. 대체재. 부동산 관련돼서 대체재가 많으면은 논의 가격이 올랐어? 그러면 나는 다른 거쓸 거야. 바로 민감하게 반응하는 거죠. 그래서 탄력도가 높아진다라는 거고요. 필수품보다는 사치재. 그렇죠? 사치재. 필수품은 가격이 올라도 무조건 써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민감하게 내가 수요량을 줄이고 늘리고 하지를 못해요. 요즘 보세요, 여러분들. 뭐 가스 요금이 올랐다, 전기 요금이 올랐다라고 해도 기본적으로 써야 될 것들은 써야 되는 거잖아요. 어쩔 수 없이. 그렇죠? 그런데 이 사치재와 관련된 부분들은 가격이 올리면은 내가 사치 안 부리면 되는 거죠. 바로 수요량이 바로 반응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탄력적이다, 민감하게 반응한다. 자, 요런 부분들이 여러분들 이해하면서 정리를 해두셔야만 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요거 자주 나옵니다. 요거 탄력성과 관련된 부분들. 자, 다음 여러분들 52페이지도 탄력도와 관련된 부분들은 분명히 한 문제가 나올 거예요. 시험 문제에서. 자, 우리 52페이지에 상단에 나와 있는 표가 있죠. 표. 예를 들어서 부동산 공급업자다. 주택 공급업자 또는 임대업자. 자, 이런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은 자, 우리 탄력도와 수입의 증가, 감소, 뭐 이런 것들을 보는 거죠. 근데 이제 시험 문제를 저라면은 출제한다라고 하면은 부동산은 여러분들 탄력도가 높지 않고 비탄력적인 게 많죠. 그래서 탄력도가 1보다 작다. 그러면 비탄력적이다라는 거죠. 근데 요즘 어때요? 예를 들어서 임대주택 가격이 올랐다. 지금 우리 이제 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개강을 이제 바로 하잖아요. 그러면은 그쪽에 학교 근처에 임대, 오피스텔, 아니면 원룸, 뭐, 하숙집 예전하면은. 자, 이런 데 사람들이 많이 몰리겠죠? 코로나도 다 이제 지났고, 다 이제 학교에 가야 되니까. 자, 그러면 여러분들, 가격을 올렸다. 가격을 올렸다. 그러면 임대업자다. 임대업자들이, 수입이 증가하느냐라는 거예요. 수입이 증가하느냐. 가격이 올렸을 때. 자, 가격을, 100을 올렸어요. 그런데 탄력도가 1보다 작다라는 얘기는, 그쵸? 민감도가 떨어진다는 얘기잖아요. 100 올렸을 때 100이 반응하면 탄력도는 1인 거고 똑같이고, 100 올렸을 때 100보다 더 많이 반응하면은, 그쵸? 더 많이 반응하면은 탄력도가 아주 민감한 거고, 근데 그거보다 덜 반응한다라는 거죠. 100을 올렸는데, 우리가 수요량이 떨어지긴 떨어지지만 여러분들, 100까지 떨어지는 게 아니고, 90 정도밖에 안 떨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그죠? 올린 거보다 떨어진 게 적은 거죠? 그러니까 전체 수입은 증가하겠죠. 임대업자의 수입은 증가한다라는 거죠. 자, 이 수입과의 관계를 여러분들 하나만 정확하게 이해를 하셔야 돼요. 이거 표 암기하는 거 아니에요. 암기하는 거 절대 아닙니다. 하나만 정확하게 이해하시고, 아, 요런 식으로 해석해서 만약에 문제가 나온다라고 하면은 응용해서 풀어야지. 실제 이제 시험장 가시면은 그럴 만한 충분한 시간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자, 이렇게 탄력도와 관련된 부분들 함께 정리를 해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우리 쭉 넘기셔가지고 이제 57페이지 가셔가지고 우리가 규제와 관련된 부분은 보죠. 부동산 가격 규제. 가격을 정부에서 규제한대요. 그러면 시장에서 여러분들 가격이 뭐 임대료면 임대료 아니면은 아파트 분양가격이면 분양가격 시장에서 형성되고 있는 균형적인 가격이 이렇게 설정이 돼 있을 건데 이게 너무 높다라는 거죠. 높다. 그래서 상한선을 거버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상한선은 너무 높으니까 밑으로 내려야 되겠죠. 여기에 상한선을 거버리는 거예요. 상한선. 그쵸? 저 위쪽에다 상한선 그으면은 아무런 의미가 없죠, 여러분들. 그쵸? 요거를 아시란 얘기예요. 그래서 시장에서 형성된 균형 가격보다 높은 수준에서 상한선 가격 규제를 하는 것이 효과가 있다. 뭐 이런 말 나오면 틀린 말이 되겠죠. 아셨나요? 그래서 이런 기본적인 개념들 좀 보시면 되겠다라는 거고요. 자, 경기 변동. 자, 경기 변동에서는 여러분들 시험 문제 좀 자주 나오는 부분들은 그 국면별로 하나하나를 다 뜯어서 내는 것들은 과거의 시험 문제 패턴이었다라고 하면은 지금은 여러분들, 자, 우리 경기 변동 사이클을 그린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맨 꼭지에서 맨 밑으로 떨어지는 이 국면을 우린 수축 국면 또는 하락 국면, 하강 국면이라고 하는 거고, 밑에서 위로 치고 올라가는 국면은 상승 또는 확장 국면이라고 하는 거죠. 우리 두 가지 국면으로 나눠본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네 가지 국면으로 나누면 이렇게 각각의 국면을 또, 우리 2등분씩 하죠. 밑으로 떨어진다. 그쵸? 일사후퇴. 그쵸? 그리고 밑으로 빠진다. 이제 불황. 자, 요두 국면은 여러분들, 떨어지는 국면 똑같죠? 가격은 계속 떨어지니까 누가 입김이 셀까요? 매도자, 매수자 중에서. 그쵸? 매수자가 입김이 센 그런 시장인 거고, 과거에, 그쵸? 가격은 더 떨어질 거니까 상한의 의미를 갖는다. 상한. 반대로 상승 국면은 다른 말이겠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 시험 문제가, 이제 문제를 위한 문제를 출제하다 보면은 이래요. 후퇴 국면에서는 매수자 우위 시장이고, 불황 국면에서는 매도자 우위 시장이다. 그럼 틀린 말이죠. 똑같아요. 이두 시장은. 그쵸? 반대. 회복 국면하고 호황 국면은 똑같이. 그쵸? 우리, 매도자 우위 시장, 하한의 의미를 갖는다. 똑같이 해석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말장난 문제 나왔을 때 틀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자, 다음 여러분들. 우리가 65페이지에 제2절 부동산 시장. 아, 우리 제목만 보고 넘어가셔도 별 문제가 없어요. 이런 것들은. 자, 다음 쭉 넘어갈게요. 넘어가셔가지고 여러분들. 70페이지. 이것도 좀 자주 나오는 테마 중에 하나예요. 70페이지. 지역의 구분. 인근 지역, 그리고 유사 지역, 동일수급권. 자, 이 중에서 여러분들. 내 부동산을 우리는 대상 부동산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이 대상 부동산이 포함되어 있는 지역이 어디죠? 인근 지역. 그쵸? 인근 지역. 인근. 그거랑 유사한 다른 지역을 뭐라고 해요? 유사 지역. 자, 유사 지역은 여러분들 내 대상 부동산이 속해 있는 지역이 아니죠. 자, 그리고 또내 대상 부동산이 속해 있는 지역은 더 광의로 보면은 전체로 하게 되면은 동일 수급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요 인근 지역이라고 하는 것들은 요 지역 내에 뭔가 사건이 발생하면은 뭔가 사람들의 움직임이 있으면 내 대상 부동산에 직접적인 영향을 다이렉트로 미치는 지역을 인근 지역이다. 그러면 유사 지역은요, 영향은 미치지만은 다이렉트가 아니고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긴 하겠죠. 직접은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핵심 키워드 직접이냐, 간접이냐. 자, 요 키워드가 뒤바뀌어가지고 이쪽을 직접, 이쪽을 간접, 막 이런 식으로 말장난 문제 나올 수가 있으니까 대비를 해두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도시공간 구조 이론 오른쪽 페이지 나와 있죠. 아, 상당히 뭐 이론적인 그런 내용인데, 우리 시험 문제에서는 그렇게 뭐 어려운 문제를 출제하지는 않아요. 다음 설명하는 이론은 뭐냐라는 거죠. 여기서 시험 문제 가장 많이 나오는 것은 선을 따라서 움직인다. 이 선이 뭐예요? 도로죠. 도로. 선 따라서 도로가, 도시가 이제 점점 확대해 나간다. 이게 바로 선형 이론이죠. 선형 이론. 그쵸? 그리고 도시 중심지로부터, 그쵸? 점점 성장해 나가는데, 여기 높은 땅값을 가진 사람들이 여기에 몰리고, 그 다음, 땅값 가진 사람들은 조금 떨어져서 몰리고, 그쵸? 이렇게, 도시가, 이렇게, 처음에는 상업지역부터 해가지고 쭉, 형성되어 나간다. 이건 뭐예요? 입찰지대 이론, 땅값 이론이다라는 거죠. 이두 가지, 우리 이론과 관련된 부분을 정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여러분들, 3장 갈게요. 부동산의 가치평가. 자, 우리 가치평가도 여러분들, 우리 2장과 관련돼서 경제 쪽, 부동산 경제 쪽과 맞물려서 약간 좀 수리적인 그런 냄새가 나는 챕터이긴 하죠. 자, 우리 가치평가와 관련된 부분에서는 81페이지, 뭐 가격이 뭐다, 가치가 뭐다. 아, 제가 지금 우리 이렇게 소중한 시간, 여러분들 모여있는 시간에 강의할 이런 거 가지고 정리할 수 있는 시간은 아니니까 그 정도 여러분들 한번 봐두시기 바라고요. 자, 우리 83페이지, 84페이지에 나와 있는 거. 자, 우리 가치의 발생 요인과 그리고 가치의 형성 요인이라는 게 있죠. 형성 요인. 자, 우리 가치가 생긴다. 값어치가 있다는 얘기죠. 돈 주고 지불할 용의가 충분히 있다는 얘기죠. 0원이 아니고 뭐 1억이다, 2억이다 이렇게 돈의 가치가 있다는 얘기죠. 그게 발생했다라는 거죠. 이게 뭐예요? 우리 교재 보면 효용, 미래 나의 이 정도의 효용을 준다. 우리가 이런 가치 발생 요인을 가지고 가치 평가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미래 현금 흐름을 가지고 현재 가치화해서 구하는 소득 접근법이 되겠죠. 자, 다음 여러분들, 상대적인 희소성이 있다. 그쵸? 생산하는데 힘들다라는 거죠?
뭐예요? 생산 원가와 관련된 원가 방식의 근거가 되는 거죠. 다음 여러분들, 유효 수요가 있다. 일반적인 수요가 아니고, 그쵸? 유효. 구매력을 갖춘, 그쵸? 사고자 하는 욕망. 유효 수요가 있다. 요건 지금 현재 시장에서의 상태를 얘기를 하는 거죠. 이거는 바로 시장 접근법의 논리인 거죠. 자, 요세 가지는 뭐예요, 지금? 가치 형성 요인이에요? 가치 발생 요인이에요? 가치 발생 요인인 거지, 형성 요인이 아니죠. 말장난 친단 얘기죠. 그래서 여러분들, 부동산의 가치 형성 요인으로 효용, 희소성, 그쵸? 유효 수요 등이 있다. 뭐 이런 말 나오면은, 우리 다 공부했던 거, 단어는 다 공부했으니까 맞는 말인 것처럼 보이는데, 핵심 키워드, 그쵸? 형성 요인이 아니고 발생 요인이다라는 거. 아셨나요? 자, 다음 여러분들, 가치 형성 요인과 관련된 부분들은, 지역마다, 값은 있지만은 지역마다 값이 다르죠? 그쵸? 그리고 개별적인 요인에 따라서, 뭐, 방향이라든지, 산세라든지, 아니면은 도로와의 인접성이라든지, 모양, 그쵸? 정사각형이냐, 직사각형이냐, 다 다르죠? 가격이. 그쵸? 그리고, 경제적, 뭐, 행정적, 그쵸? 뭐, 정치적, 이런 일반적인 사회적, 뭐, 우리 현상 때문에 가치는 조금씩 바뀌게 되는 거죠. 요게 바로 가치 형성 요인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가치 형성 요인과 발생 요인, 구분하시라는 얘기예요. 자, 다음 여러분들, 85페이지에 맨 밑에 표만 잠깐 보시면 돼요. 지역 분석과 개별 분석. 지역 분석은 만약에 인근 지역이라고 하면은, 인근 지역의 표준적인 사용도, 그쵸? 전반적인 평균적인 우리 이용 형태, 평균적인 땅값 뭐 이런 것들을 분석하는 게 바로 지역 분석이라고 하면은, 개별 분석은 개별 부동산 자체 최고 좋은 용도로 이용했을 때, 즉 최유효 이용을 전제로 해서 가격이 얼마냐 이런 거 분석하는 게 바로 개별 분석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지역 분석을 먼저 한 다음에 개별 분석으로 넘어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요표 정도는 여러분들 쉬운 거니까 좀 체크 정도만 해두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나머지 부분들은 다 스킵하고, 저 뒤에 여러분들 91페이지, 이제 평가 모형과 관련돼서, 뭐, 지금, 뭐, 단 하나 평가하느냐, 여러 개 평가하느냐, 뭐, 여러 가지 모형들이 나와 있는데요.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 우리가 이제 94페이지에 나와 있는 3방식이죠. 표, 그쵸? 표와 관련된 부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가치 발생 요인, 좀 전에 이제 말씀드렸으니까, 표를 보면은, 가치 발생 요인이 첫 번째 효용. 썼을 때는 이제 효용인데, 표에서는 맨 밑에 있네요. 효용과 관련된 부분들은 이제 소득접근법의 논리다. 자, 성격 보시죠. 수요 가격이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기서 좀 헷갈려요, 여러분들. 그쵸? 유효 수요가 수요 가격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쵸? 성격, 수요 가격 성격을 가지고 있는 것은 미래에 내가 이 정도의 효용을 주니까 살 거야! 라는 거예요. 그런 성격을 가지고 있는 가격, 판정하는 방법이 소득접근법이다라는 거예요. 자, 다음 여러분들 상대적 희소성. 이건 비용성과 관련된 부분이죠? 공급. 요 정도 들어서 생산돼서 공급한다라는 공급 가격의 성격을 갖는 거죠. 다음 여러분들 시장에서, 그쵸? 수요와 공급이 만나서 우리 시장 접근법은 균형 가격의 성격을 갖는다라는 거죠. 자, 요렇게 여러분들 성격과 관련된 부분을 중심으로 우리 발생 요인과 이렇게 발생 요인 각각의 발생 요인별로 부동산 가치를 평가하는 그 접근법이 뭔지를 아시고, 이렇게 산정한 부동산 가격의 성격이 수요 가격이냐, 공급 가격이냐, 아니면은 균형 가격이냐. 자, 요거 먼저 정리를 해 둬야 되겠죠. 그냥 처음 공부하시는 분들은 여러분들, 뭐, 이 단어를 외우기에 급급해요. 거래 사례 비교법, 그쵸? 원가법, 적산법, 수익 환원법. 자, 여기에 너무 집착하지 마시고, 그죠? 기본 큰 틀을, 요런 것들 놓치시면 여러분들 시험장 가셔서, 요런 기본을 살짝 바꿔가지고, 시험지 나오면은 다 너무 평이한 것처럼 보이는데 다 틀리고 나와요. 그래서 요런 것들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넘기겠습니다, 여러분들. 자, 우리 97페이지 여러분들, 가치평가 방식과 관련된 우리 하나하나 나오죠? 첫 번째는 시장접근법이라고 해가지고, 거래 사례 비교법이라는 거죠. 거래 사례 비교법. 자, 우리 대표적인 사례를, 가격을 가지고, 내 대상 부동산 가격을, 유추해내는 거죠? 대상 가격이 얼마다라고 해서, 유추해내는 방식. 뭔가 문제가 있으면은 이걸 보정을 해야 되겠죠. 그죠? 보정치를 조정해가지고. 자, 보정치가 뭐예요? 사정 보정, 시점 수정, 그리고 지역 요인과 개별 요인. 자, 요런 보정치들로 보정을 한 다음에
대상 부동산의 가치를 이렇게 유출해내는 거. 이게 바로 거래사례 비교법이죠. 자, 우리 거래사례 비교법과 관련된 부분이 사례로 해서 98페이지, 97페이지에 쭉 나와 있는데, 자, 이거는 여러분들 뭐 계산 문제도 아니에요. 항상 보정치는 여러분들 사례분의 대상 요런 비율로다가 다 적용하면 돼요. 사례분의 100을 기준으로 사례분의 대상 아셨죠? 이렇게 다 적용하면은 어차피 사례가 밑으로 분모로 내려가야지만이 사례 약분돼서 대상으로 귀결되겠죠. 그렇죠? 사례분의 대상이다. 자, 이런 것들 좀 체크를 해서 계산 문제 혹시나 하는 거예요. 계산 문제 대비를 하시란 얘기입니다. 또 하나 여러분들, 사례 부동산을 대상 부동산으로 할때 우리는 여러분들, 사정 보정을 하죠? 그리고, 시점 수정을 하고요. 그리고, 지역 요인 비교를 하고, 그리고 이제 개별 요인 비교를 하면서, 대상 부동산의 가치를 산정해 내는데, 우리가 필요한 게 뭐예요? 사정 보정이 가능한 사례여야 된다. 시점 수정이 가능한 사례여야 된다. 지역 요인, 개별 요인 비교가 가능한 사례가 바로 대표성 있는 사례가 되는 거죠. 혹시 여러분들 뒤쪽에 나오는 원가 방식에서는 뭐예요? 재조달 원가에서 뭐를 빼서 부동산 가치를 구하는 거죠? 감가상각. 혹시 이 우리 시장 접근법에서 감가상각이 있나요? 그런 거 없죠. 그래서 여러분들 대표성 있는 사례에는 사정 보정이 가능할 것. 그렇죠? 시점 수정이 가능할 것. 이거예요. 감가상각이 가능할 것은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자, 이런 것들 좀 기억을 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여러분들, 우리가 101페이지 원가 방식과 관련된 부분이 나와 있는데요. 자, 우리 원가 방식에서는 여러분들, 재조달 원가 건물에 지금 현재, 새로, 그쵸? 지었을 때 얼마야? 라는 거죠? 여기서 일정 기간이 지난 연식이 된 건물이라고 하면은, 감가상각, 감가수정을 차감해서 해당 건물의 가치를 추계해내는 게 바로 원가법이다라는 겁니다. 원가법. 그러면 재조달 원가를 산정하는 법, 직접 다 한번 줘봐. 이게 바로 맨 밑에 나와 있는 총량. 자, 1층, 2층, 3층 나눠가지고 줘서 다 합쳐봐. 뭐예요? 구성단위법. 그러니까 직접 한번 구해봐라는 거죠. 근데 이렇게 하지 말고, 직접 짓지 말고, 간접적인 우리 견적을 가지고 부동산에 우리가 재조달 원가를 산정해 보는 게 있죠. 평당 얼마야? 또는 제곱미터당 얼마야? 견적 받아보는 거. 이게 뭐죠? 단위 비교법. 쉬운 거죠. 그리고 국가기관 또는 공공기관에서 발표하는 우리 이제 노동 가격 그리고 건축비 지수 이런 지수를 이용해 가지고 구할 수 있는 방식도 있죠. 이게 바로 지수 우리 비용 지수법. 요거는 간접적으로 구하는 거죠, 여러분들. 자, 그래서 무슨 법 무슨 법 나와 있는데 요거 좀 구분 좀 하시라고요. 직접 법이냐, 간접법이냐. 아셨죠? 자, 다음 여러분들, 감가상각하면 된다. 감가상각, 뭐 추가적인 설명은 드리지 않겠습니다. 자, 다음 여러분들, 105페이지, 수익, 소득접근법. 그죠? 미래의 경제적 효익을 현재 가치로 환원하는 거예요. 정규 수업 시간에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여러분들, 107페이지 잠깐 볼게요. 그럼 매년 나한테 들어오는 수익이 얼마 될까라는 거죠? 그래서 현금 흐름을 분석하는 거예요. 총 가능 총 수익에서 각종 여러분들 못 받을 수도 있는 또는 비어 있는 공실도 있겠죠. 물론 그거 말고도 기타 뭐 광고 수입이라든지 주차장 수입이라든지 뭐 이런 게또 들어올 수는 있어요. 이게 바로 기타 소득까지 포함되면은 유효 조소득. 우리 이제 표를 보는 거예요. 3-6. 그렇죠? 그래서 순서가 여러분들 PGI 마이너스 공실 플러스 기타 수익. 요렇게 하니까 뭐예요? EGI, 유효 조소득 또는 유효 총소득. 여기서 여러분들 뭐예요? 영업 경비. 경비를 차감하니까 뭐예요? 순영업이. 순영업이에서 우리 여러분들 만약에 대출, 타인 자본을 활용했다고 하면은 대 서비스 해가지고 원리금 상환액. 그렇죠? 요렇게 하면은 세전 현금 흐름이 나오겠죠. 이해됐나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크기 보죠. PGI하고 EGI하고는 똑같아요? 다르죠. 만약에 이게 없다, 이게 없다라고 하면 똑같을 수도 있죠. 그렇죠? 그러면 이게 있고 요거는 없다라고 하면은 더 작을 거예요. 근데 요것도 있다라고 하면은 이게 더 많다. 그 공시보다. 그러면은 PGI보다 EGI가 더클 수도 있을 거예요. 그죠? 이해됐나요, 뭔지? 아, 크기 비교하자는 얘기예요. 크기 비교. 자, 영업 경비는 무조건 발생하겠죠. 그러니까 요 NOI는 요 EGI보다는 더 적을 거예요. 그리고 원리금 상환액을 빼니까 요 세전 현금 흐름은 요 순영업이익보다 더 적겠지만은 혹시
다내돈 가지고 투자했다라고 하면은 남의 돈 상환할 게 없다라고 하면은 이게 없을 수도 있죠. 그렇죠? 그럴 경우에는 같을 거예요. 이해됐나요, 뭔지? 아, 크기 비교. 크기 비교. 무조건 크다. 무조건 작다. 막 이런 표현들이 나올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자, 이런 것들 여러분들 다시 한번 곱씹어 보시기 바랍니다. 자, 뭐, 요 정도만 볼게요. 가치평가와 관련된 제3장. 자, 다음 여러분들 제4장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4장. 너무 이제 빨리빨리 지나가니까 여러분들, 이 1시간이라는 시간이 상당히, 저도 이제 막 압박이 와요. 여러분들한테. 많이 중요한 내용이 좀 많이 있잖아요. 많은 내용들을 다 설명드리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시험이 당장 코앞이다 보니까 참 안타까운 시간입니다. 그래서, 잠깐 숨 고르게 하시죠. 지금 30분 지금, 부랴부랴 지금 달려오고 있었습니다. 심호흡 딱 하시고 10초간, 10초간. 저도 좀 쉴게요. 자, 우리 반주 왔습니다. 4장 부동산 권리 및 거래와 관련된 부분, 이제, 숨 고르기 끝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여기에서 여러분들, 우리가 119페이지 권리 분석과 관련된 부분에서, 일단,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 등기부등본이라고 하는 거죠. 자, 이걸 가지고 우리는 서류를 가지고, 자리에 앉아서, 인터넷에서 프린트 받아가지고, 이렇게, 현황들을 분석하고, 그걸로 안 되니까 현장에, 답사를 가죠. 그죠? 그래서 권리 분석에서 여러분들, 등기부에서, 확인할 수 없는 거. 그러니까 등기가 안 되는 거. 안 되는 거꼭 기억을 해주셔야 돼요. 유치권, 이건 등기가 안 돼요. 물론 점유권도 여러분들 등기가 안 돼요. 그죠? 그리고 법정지상권과 관련된 부분들도 당연히 인정되는 권리이기 때문에 등기가 안 되는 거고요. 우리 관습법상 분묘기지권, 뭐 이런 것들도 등기사항이 아니죠. 그렇죠? 그래서, 특히 이제 유치권과 관련된 부분들 등기사항이 아니다라는 거꼭 기억을 해 두시기 바랍니다. 직접 현장에 답사해야지 된다라는 겁니다. 자, 다음 여러분들, 120페이지, 121페이지에 나와 있는 이제 민법상의 소유권, 제한물권과 관련된 부분인데, 제한물권이 시험 문제에 나온다라고 하면은, 아마 지역권이 아마, 핵심적인, 주제로, 등장하지 않을까 싶어요. 지역권은 뭐예요? A라는 땅이 있고, B라는 땅이 있을 때, 여기, 이쪽으로 통행을 하려면은, B 땅은 나가지 못하죠? 그렇죠? 그러면 A 땅을 이용해야 돼요. A 땅을 이용해야 된다. 그러면 B 땅이 바로 필요로 하는 유역지가 되는 거고 A 땅이 뭐예요? 오케이, 승낙을 해줘야 되는 거죠. 승역지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B 땅 전체는 다 필요한 거죠. 여기 어디를 밟든지 간에 그렇죠? A 땅을 거쳐야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요 A 땅은 전체를 다 오케이 해줄 수도 있지만은 일정 부분만 오케이 해줘도 되는 거잖아요. 이해됐나요, 뭔지? 여러분들, 요 차이점을 좀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승역지는 전부 설정해야 된다. 그럼 틀리죠? 승역지는 전부 또는 일부의 지역권을 설정해도 된다라는 거예요. 자, 뭐, 요런 것들, 우리 이제, 지역권과 관련된 부분들은, 우리가 123페이지 맨 밑에 나와 있는, 그 내용을 지금 설명을 드렸습니다. 나머지 부분들 넘어갈 거예요. 너무 이론적이고 법률적인 부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여러분들. 쭉 넘기셔가지고, 우리가 129페이지는 부동산 등기제도, 뭐 이런 것들, 우리 압축에서 공적 장부랑 연결하면서 여러분들 너무 깊게 파고들지는 마셨으면 좋겠어요. 자, 우리 132페이지 갈게요. 부동산 거래와 관련된 부분을 보죠. 자, 뭐 거래 성립, 뭐 이런 것들보다는 134와 135페이지에 나와 있는 내용이에요. 자, 우리 134페이지. 과실책임이다라는 거죠. 과실책임. 자, 다음 여러분들 135페이지에는 위험부담이라는 게 나옵니다. 위험부담. 위험부담. 자, 이거는 뭐냐면은 자, A라는 사람이 B라는 사람한테 팔려고 했는데 둘 중에 한 명이 뭔가 잘못한 거예요. 과실이니까. 그렇죠? 잘못했을 때는 팔려고 하는 계약에서 상대방은 손해, 뭔가 피해를 받겠죠. 그렇죠? 이런 부분들은 배상을 해라라는 게 바로 과실 책임과 관련된 논리가 되는 거고요. 자, 우리 위험 부담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A가 B한테 팔려고 했는데 이거는 뭐냐면은 과실이 없어요. 양쪽 다 아무런 과실이 없는 상태예요. A하고 B하고. 그래서 혹시 천재지변이 나가지고 건물이 붕괴됐다. 그러면은 건물을 못 주죠. 그렇죠? 그러면 B는 여러분들 이 사람한테 돈을 안 주죠. 그럼 당연히.
이해됐나요? 그럼 오롯이 둘다 아무런 잘못이 없는데 이런 위험은 누가 부담하는 거예요? 요판 사람 내 건물 날려 드린 거잖아요. 그렇죠? 붕괴됐으니까. 그렇죠? 돈도 못 받고. 비한테 돈 내놔라 이렇게 할 수도 없다는 얘기죠. 이런 부분들 위험은 부담해야 된다. 언제? 과실이 없을 때예요. 과실이 있건 없건 위험 부담이 있다라고 하면 틀린 말이 되겠죠. 과실이 있으면은 손해배상 청구 뭐 이런 것들 과실 책임 쪽으로 가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두 가지를 너무 법적인 법률 용어적인 걸로 너무 집착하고 이렇게 책에 있는 단어들을 암기하려고 하지 마시고 좀 이해를 하시라고요. 공부를 하셨으니까 이제는. 자, 그리고 시험 문제. 여기서 뭐제 생각으로는 거의 뭐 99.9% 나올 것 같아요. 해제와 해지의 차이점. 뭔가 잘못된 거죠. 계약을 했는데 쭉 지나오다 보니까, 그쵸? 쭉 지나오다 보니까, 어라? 뭔가 잘못됐네? 라는 거예요. 그때, 요거, 없애자라는 거죠. 해약하자, 뭐 이런 얘기 합니다. 요게 바로 해제와 해지예요. 해제는 어제로 돌아가서 없애자. 그러니까 뭐예요? 원상복구. 하면 되겠죠? 그죠? 그러면 해지는 뭘까요? 지금부터 없애자. 옛날 것은 묻어두고. 요게 바로 해지죠. 그러니까 원상복구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 청산하자 이런 의미죠. 장래 미래효과 발생하는 게 해지. 둘다 누군가가 잘못했으면 여러분들 손해배상 청구는 다 가능한 겁니다. 이해하셨죠? 자, 그래서 해제와 해지. 그러니까 제자냐, 지자냐. 자, 요 차이를 가지고 여러분들 기억을 해두시면은 쉽게 풀 수가 있겠네요. 자, 우리 139페이지 맨 위에 나와 있는 그 표를 가지고 이런 쉬운 문제 틀리시면 좀 억울하잖아요. 그래서 놓치지 말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여러분들 141페이지 다 넘어갈게요. 쭉 넘기셔가지고 145페이지 가겠습니다. 다 공부할 시간이 안 되니까 그러는 거예요. 자, 우리 임대차 보호법과 관련된 부분이 나와 있죠. 주택 임대차 보호법, 상가 임대차 보호법. 그렇죠? 이두 가지는 어느 하나가 나와도 이상한 게 없어요. 그렇죠? 근데 두 문제가 동시에 출제하지는 않아요. 그래서 주택임대차보호법과 상가임대차보호법 둘 중에 어느 하나가 나올 수도 있고 이두 개를 묶어가지고 비교하는 식으로 한 문제가 출제할 수도 있으니까 이 부분은 정확하게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여러분들 뭐 대항력이라든지 우선변제권, 최우선변제권과 관련된 부분의 요건들 뭐 숫자를 막 외우려고는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 우리 쭉, 이런 부분들 뭐 설명은 안 드릴 거예요. 지금 쭉 넘기셔가지고, 159페이지에 다 정리되어 있는 표가 있죠. 159페이지에. 그쵸? 그래서 여러분들, 대항 요건과 관련된 부분들은, 주택 관련돼서는 주택. 내가 들어가야 되는 거고, 눌러 앉아야 돼요. 이사를 가야 되는 거고, 우리 전입신고, 그쵸? 주민등록증이 옮겨져야 돼요. 이게 두 가지 요건을 동시에 충족해야지만이 그날이 아니고요. 그 다음날 밤 12시가 될 때. 오늘 12시 밤. 그러니까 그 다음날 0시가 되겠죠. 그때부터 대항력이 생긴다. 아셨죠? 자, 이런 부분들 좀 체크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여기에 이제 확정일자까지 받으면은 우선변제권이라는 게 생긴다. 물권하고, 그쵸? 그 뒤에 생긴 물권한테는 원래는 지는데, 그쵸? 확정일자까지 받으면 물권보다는, 그 후순위 물권보다는 우선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선 변제권. 자, 우리 최우선 변제 비율은 우리가 주택이나 상가 다 2분의 1 범위 내에서 최우선 변제 금액을 준다라는 거. 자, 나머지 부분들 뭐 숫자들이 나와 있는데 이 숫자 가지고 장난치는 문제들 많이 출제 안 합니다, 여러분들. 그렇죠? 자, 이런 것들 좀 체크를 해 두시기 바라고요. 자, 다음 넘어갈게요. 부동산 중개제도는 생략하겠습니다. 제5장 갈게요. 5장. 자, 우리 부동산 정책 및 공법. 아, 이 부분 공부하기가 좀 까다롭죠, 여러분들. 저도 예전에 부동산을 처음 공부할 때, 부동산 공법 공부할 때, 머리가 너무 좀 딱딱했어요. 너무 어렵고 생소하고. 우리가 이제 민사와 관련된 민법, 뭐 민사소송법, 이런 우리가 사는 주변 얘기하면은 아무리 법이 어렵다라고 해도 이해하기는 좀 쉬웠지만은 공법은 너무나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부분 처음 저 공부하신 분이라고 하면은 상당히 부담되는 부분임에는 분명합니다. 그래서 지금, 아, 너이 부분은 틀릴 거야. 이러시는 분들이 분명히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자, 요 부분만큼은 우리 좀 놓치지 말고 틀리지 말았으면 좋겠다라는 부분들, 점검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자, 어디를 가시냐면은 쭉 넘기셔가지고 여러분들, 우리가 171페이지,
맨 밑에 4번 농지취득 자격증명이라는 게 있습니다. 농지취득 자격증명. 자, 우리 농지를 취득하면 여러분들 농지를 소유할 수 있는 사람은 원래는 농업인으로 이제 한정되어 있는 거예요. 아니면 농업법인. 일반 뭐 도시 사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우리 주말 체험 농장 뭐 이런 것들 일정 1000제곱미터 이내까지는 소유할 수 있는 예외는 있지만은 원칙은 소유를 못하는 거죠. 자, 어쨌든 농지를 취득했다라는 거예요. 내가 샀다. 이유불문, 해당 농지 소재지예요. 내가 사는 곳이 아니라 농지 소재지에 대부분 시골이니까, 그렇죠? 면사무소가 될 거예요, 대부분. 뭐 도시 내에 바로 농지가 있는 곳도 있겠죠. 이런 데가 소재지 관할 관청에 가가지고 농지 취득 자격증명을 반드시 발급 받아야지만이 그 다음에 등기소로 갈 수가 있어요. 등기소에서 그래야지만이 등기를 받아줘요. 그러니까 이유불문 이건 무조건입니다. 무조건 예외 없습니다. 어떤 경우를 막론하고 아셨죠? 상속받아도 이거 받아야 돼요. 경매로 취득해도 이거 받아야 되는 거예요. 아셨나요? 그게 바로 농지취득 자격증명이다. 예외 있다 없다? 없다. 무조건이다라는 거. 어디에서 받는다? 내 주소지가 아니고 농지 주소지. 아셨죠? 자, 이런 부분들 좀 체크해서 점검을 좀 해두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여러분들, 우리 압축에서, 우리가 가격 상한제 봤다라고 하면은, 요 뒤쪽에서는 173페이지예요. 임대료, 보조제예요. 보조. 그쵸? 임대료 보조 정책. 원래 이제 시장 균형 임대료를 봤더니, 1000만 원이다. 1000만 원이다. 자, 임대료. 자, 이 밑으로만 받아라고 해서 상한선을 거버리면은 이건 가격 규제. 700. 그죠? 가격 규제. 여러 가지 문제가 생겨요. 가격 제한을 하게 되면은. 자, 그런데 300만 원을 정부에서 주겠다. 자, 그러면 거래는 천회에 일어나라라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들 임차인은 300만 원을 보조받아서 좋고 임대인은 뭐예요? 임대인은 제값 받아서 임대해서 좋고. 그죠? 매부 좋고. 그죠? 다 좋다라는 거예요. 다 좋다. 그러면 여러분들, 사람들이 자꾸 이쪽 시장에 진입을 하고, 우리 좋은 임대주택 공급들이 계속적으로, 우리 생기는 이 선순환 구조를 가지고 있는 게 바로 임대료 보조 정책이다라는 거. 그러니까 가격 제한하고는 약간 좀 질이 좀 결이 좀 다르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 비교하는 정도 여러분들 기억을 해 주시면 됩니다. 자, 다음 여러분들이 공법 체계에서, 저기로 바로 갈게요. 178페이지로. 178페이지. 자, 우리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 제가 처음에 공부할 때이 말이 너무 헷갈린 거예요. 하루아침에 이거 구분이 잘안 됐어요. 그런데 한몇년 지나다 보니까 이제서 우리 좀 쉬워지고 이해가 됐는데 초창기 때 한두 달 공부해가지고 이거 너무 힘들어요, 여러분들. 그래서 어쨌든 간에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 구역. 자, 이거. 중복 지정 안 됩니다. 이건 중복 지정 돼요. 요 용도 구역은 중복 지정 안 돼요. 이게 중요합니다. 시험 문제에서는. 자, 우리 용도 지역은 뭐죠? 도관 농장, 도시 지역, 관리 지역, 농림 지역, 자연환경 보전 지역. 전국에 있는 땅 하나에는 용도 지역은 하나는 무조건 있는 거죠. 자, 우리 도시 지역은 여러분들 뭐죠? 주상 공로. 그쵸?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 요 정도까지는 좀, 기억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자, 이것까지 다 세세하게 볼 필요는 없고요. 용도지역이 가장 중요하니까. 그리고 중복지정 여부. 아셨나요? 됐습니다. 자, 다음 또 넘어가시면 여러분들 180, 181페이지에 또 나와 있는 게 있는데, 우리 건폐율하고 용적률이죠? 건폐율, 용적률. 자, 건폐율은 뭐예요? 땅이 있으면 얼마나 건물을 짓느냐. 이게 건폐율. 용적률은 뭐예요? 땅이 있으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넣느냐라는 거죠. 그러니까 층수를 올리면 많이 넣겠죠, 사람들을. 층수 올리는 거. 자, 이게 바로 이제 용적률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건폐율과 용적률이 가장 큰 곳은 상업지역이 가장 크죠. 그죠? 다음은 공업지역, 다음 주거지역, 다음 녹지지역. 상공주. 공주 중에 최고는 상공주.
이런 식으로 해도 여러분들 큰 틀은 좀 정리를 해 두셔야 돼요. 그래서 건폐율하고 용적률의 크기 순서를 바르게 나열한 것은 뭐 이런 식의 있는 문제가 예전에도 뭐 10년 전에도 나왔어요. 지금도 나오고 있고. 자, 그게 여러분들 180, 181페이지에 나와 있는 그 퍼센테이지 외우란 얘기가 아닙니다. 그래서 요런 냄새를 좀 맡을 줄 알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건폐율, 용적률 관련된 개념도 좀 보시기 바라고요. 사람들이 용적률은 여러분들 얼마나 넣느냐라는 거죠. 사람들이 거기서 들어가서 자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사람들이 자지 못하는 곳은 용적률로 산입을 안 합니다. 지하, 주차장, 뭐 관리사무소 뭐 이런 데들은 용적률 산정할 때는 면적으로 바닥 면적의 합계액에 집어넣지 않죠. 자, 다음 쭉 넘기셔가지고 여러분들 뭐186 건축 신고 건축 허가 뭐 이런 말들이 나와 있는데요. 다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우리 190페이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토지 거래 허가 제도. 토지 거래 허가 제도. 자, 이 지역은 그쵸? 원래는 그쵸? 다 허가를 받아가지고 이거 허가 없이 거래하는 게 사적자치의 원칙이죠. 사유재산이니까, 원칙상으로는 내 재산권이니까 내 마음대로 거래하는 게 원칙이에요. 그런데 너무 투기붐이 조성될 거다. 토지 가격이 상승이 예상된다. 요런 조짐이 보이는 지역은 묵죠. 이 지역에서 거래하면은 뭐라고 하라고요? 허가받고 거래해라. 이게 바로 토지 거래 허가 구역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5년 단위로 이렇게 기간 이내로 지정을 합니다. 누가요? 국토교통부 장관 또는 도지사가 지정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지정이 됐으면은 허가받을 사람은 이 허가권자한테 가는 건데 이 허가권자는 해당 지역의 시군 구청장이 허가권자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제목을 잘 보셔야 돼요. 토지 거래 허가제예요. 토지만 허가를 받는 거지 건물은 허가 대상이 아닙니다. 토지니까. 이해됐나요? 그리고 사이즈가 작은 규모의 토지들은 허가 대상이 아닌 거죠? 이 사이즈가 작은 토지와 관련된 부분들 어디 나와 있어요? 192페이지 맨 밑에 하단이에요. 좀 죄송한 말씀을 드리지만 요거 암기사항. 암기사항 180, 200, 660, 100 요까지. 180, 200, 660, 100. 자, 요까지는 좀 암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허가를 받는데 그 이상 되는 것들은 다 허가를 받아야 되는데 그쵸? 뭐예요? 토지의 매매. 그리고 지상권 설정이 허가 대상인 거지. 즉, 유상거래와 관련된 부분이 허가권 대상인 거지. 내가 담보대출 받는다, 저당권 설정. 내가 상속받는다, 증여받는다, 공짜. 그쵸? 경매, 공매로 낙찰받았다. 이건 법에서 다 인정해주는 거잖아요. 법원 또는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공적으로 인정해서 너한테 파는 거니까 굳이 허가받을 필요는 없겠죠? 그렇죠? 그런 것들을 제외한, 자, 요것만 허가 대상이다. 요것만. 자, 요런 것들 좀 기억하시란 얘기예요. 자, 다음 넘어가죠, 여러분들. 자, 이거 예전에도 시험 문제 나왔는데 우리가 외워야 될 숫자 좀 전에 말씀드렸죠? 180, 100, 200, 660, 100. 요거 좀, 마지막 시험장 들어가기 전에 눈으로 한번 체크하고 들어가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195페이지에도 여러분들 동그라미 한번 쳐보실래요? 195페이지 맨 밑에 농업인. 첫 번째 A에 1000. 요거 동그라미. 동그라미. 그리고 그 다음 줄에 91. 요거 동그라미. 요두 개만큼은 꼭 기억을 해두시기 바랍니다. 자, 쭉 넘어갈게요. 자, 우리 202페이지 가겠습니다. 202페이지. 자, 우리 정비사업. 우리 재건축과 재개발과 관련된 부분이죠. 여기도 이제 한 문제 정도 나오죠, 여러분들. 재건축은 뭐예요? 건물만 새로 올린다. 건물이 부실하니까. 그러니까 안전진단이 꼭 필요한 거예요, 재건축은. 기반시설은 양호하고 건축물이 노후한 거죠. 이게 재건축. 재개발은 뭐예요? 싹다 갈아엎어버리겠다라는 거죠, 재개발. 즉, 기반시설까지도 불량한 곳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거죠. 요 기본적인 개념은 여러분들 정리를 좀 해두셔야 돼요. 그리고 안전진단이 반드시 필요한 곳은 뭐라고요? 재건축, 재개발이 아니고요. 자, 요런 내용들, 뭐 순서, 절차와 관련된 부분들도 가끔 시험 문제 나오는데 우리가 기본적인 개념은 놓치시면 안 되겠다라는 겁니다. 자, 이제 마지막 챕터 가죠. 우리가 부동산 투자.
자, 뭐 시간이 이제 거의 다 돼 가네요, 여러분들. 자, 첫 번째 이제 아파트가 나옵니다. 211페이지. 뭐 조정 우리 대상 지역이다. 뭐 투기 과열 지구다. 투기 과열 지역이다. 뭐 상당히 말들이 많아요. 전매 제한이 있다. 막 이런 거 아파트 당첨권 뭐 이런 것들 얘기를 많이 하는데 워낙 지역마다 다 달라요. 그러다 보니까 뭐몇 년이다, 몇 개월이다, 1년 6개월이다, 어디는 6개월이다 막 이런 것들 다 외우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들. 시험 문제 출제할 수도 없어요. 지역마다 다 다르다 보니까. 아셨죠? 그런 거막 디테일하게 외우지 마시고요. 자, 우리 가점제와 관련된 부분 보죠. 212페이지. 가점제. 추첨으로 뽑느냐? 아파트 당첨을. 그렇죠? 그 사람 사정에 맞는 그 사람 형편을 보고 뽑느냐? 이 형편을 보고 뽑는 게 가점제죠. 가점제 그 요건 세 가지는 꼭 기억을 해 두시기 바랍니다. 세 가지. 자, 우리 첫 번째. 첫 번째, 무주택과 관련된 부분이죠. 무주택. 우리 가점제 212페이지 여러분들 하단에 답은 가점제의 첫 번째 줄이에요. 무주택 기간. 그리고 부양가족 수. 그리고 청약통장에 있는 그 통장 가입 기간. 통장의 금액이 아니에요. 금액이 아닙니다. 자, 요세 가지 요건을 가지고 우리는 당첨을 시킬 수도 있다. 가점 요인이 뭐냐라는 거. 자, 요 부분 좀 체크를 해 두시면 되겠네요. 자, 나머지 부분들 다 넘어갈게요. 저 뒤에 여러분들 상가들도 나와 있는데 비교하는 게 나와 있는데 여러분들이 각자 체크해서 보시면 됩니다. 자, 우리 다음 여러분들 227페이지. 227페이지. 경매예요. 이 경매는 여러분들 경매 절차도 중요하죠. 경매 어떻게 되는지 뭐 권리 분석도 해야 되는 거고요. 경매가 나중에 낙찰되면은 낙찰된 금액 가지고 어떤 식으로 정산돼서 배당을 주는지 뭐 이런 부분들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 AFPK 과정에서는 우리 이제 경매사 시험 보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중요한 것들은 개념 파악하는 거예요. 개념 파악하는 거. 자, 우리 그래서 228페이지, 228페이지에서 강제 경매와 임의 경매의 차이점. 일반적으로 여러분들 우리가 은행 가서 돈 담보 대출로 빌렸는데 못 갚았을 때 우리 경매 들어가는 거. 요게 바로 임의 경매가 대부분이에요. 저당권 실행을 하는 게 바로 임의 경매죠. 이 강제권이 있다라는 얘기는 법원의 판결문 등과 관련된 강제할 수 있는 집행 권한이 있는 것을 가지고 경매 들어가는 게 바로 강제 경매인 거죠. 그래서 요 개념 차이 꼭 기억을 해 두시기 바라고요. 다음, 경매에서 내가 입찰을 한다라는 거죠. 입찰. 입찰할 때는 여러분들 반드시 우리 10%에 해당되는 보증금을 넣죠. 보증금. 자, 우리 10%. 뭐의 10%예요? 입찰 금액의 10%가 아니고 최저 매각 가격의 10%다. 매각 가격.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 법원에서 뭐 예를 들어서 시가 10억 원짜리 아파트가 경매에 나왔다. 그러면은 최저 얼마 이상 불러라고 해서 최저 너한테 최소한 이 금액 이상으로 팔 거야라고 공시하는 가격이 있어요. 요게 바로 최저 매각 가격이라는 거죠. 뭐 예를 들어서 6억이야. 6억 이상 불러야 돼. 6억 밑으로 부르는 것은 다 사표 처리할 거야. 뭐 이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어떤 사람들은 6억, 어떤 사람은 7억, 어떤 사람은 뭐 7억 5천 막 이런 식으로 입찰들을 하겠죠? 그러면 여러분들 이 최저 매각 가격의 10%니까 이렇게 입찰, 이거 입찰하는 사람들의 최저 우리 매각 가격 6억은 또 동일하잖아요. 그러니까 입찰 보증금은 다 똑같은 거예요. 금액이. 10%니까. 그쵸? 6천만 원씩 다 똑같이 내는 겁니다. 입찰 금액의 10%가 아니다라는 거. 자, 나머지 뭐 절차와 관련된 부분들은 다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쭉 넘어가죠. 자, 다음 여러분들 우리 시험 문제 너무나 자주 나오는 거. 239페이지. 다 못한다고 했어요. 시험 뭐 중요도는 다 있겠지만은, 한 시간 내에 다 못하는 점 여러분들이 이해해 주시기 바라고요. 자, 우리 239페이지. 자, 우리 대출 받았을 때, 담보 대출 받았을 때 상환하는 구조. 그렇죠? 원리금 균등 상환, 원금 균등, 그리고 만기 일시 상환. 또 하나는 뭐예요? 점증 상환. 뭐 이런 것들이 있죠. 우리 이제 그래프와 관련된 부분을 우리는 짚고 넘어가는 거죠. 자, 여기서 여러분들 원금 균등만 하나 체크하죠. 나머지 부분들까지 다 설명드리기는 좀 그러니까. 원금 균등. 원금을 똑같이 뭐 1억 원 대출 받았다. 그러면 10년 동안 1000만 원씩 똑같이 상환한다는 얘기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10년이면 잔액은요? 처음에 1억이었다가 9천만 원쭉 이렇게 감소하죠? 그러면 이 잔액 가지고 이자가 나가는 거잖아요. 이자는요? 쭉. 그쵸? 그래서 대출 잔액과 원리금 상환하는 상환액 또는 이자. 자, 이런 부분들이 직선으로 감소하죠? 직선으로. 자,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는 게 바로 원금 균등 상환 구조다. 자, 영어로도 기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어 표현. 자, 이제 마지막 관련된 부동산과 관련된 금융 쪽이 또 나와 있는데, 여기에서 여러분들, 첫 번째, 우리 교재에서는 240페이지, 241페이지, 그리고 242, 243, 요네 가지가 나와 있어요. 우리 교재에서는 ABS, 그리고 MBS, 그리고 부동산 펀드, 그리고 프로젝트 파이낸싱. 자, 요게 이제, 시험 문제에 나오는 건데,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 공부할 때, 요 ABS는, MBS는 같은 개념으로 공부하시면 돼요. 그쵸? 자산담보부에서 증권, 유동화시키는 거죠. 자산담보부 유동화증권. 이 자산 중에 모기지를 기초로 해서 우리 유동화시키는 게 MBS다. 쉽게 말해서, 은행이 대출채권을 가지고 있는데, 이거를 파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은. 자산유동화 전문회사한테. 페이퍼 컴퍼니긴 하지만은. 자, 그러다 보니까 부실채권을 줄이는, 그리고 돈을 땡기는 그런 유동성을 확보하고 재무건전성을 증대시키는 그런, 우리 시너지 효과를 발생할 수 있는 게요두 가지의 공통점인 거죠. 그리고 여러분들, 이렇게 해서 요 증권을 발행해서 우리, 투자자로부터 돈을 모집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아무렇게나 발행하는 게 아니라, 다, 우리는 신용평가, 그죠? 그리고 신용 등급에 따라서 차등으로 다 발행합니다. 그러니까 신용 보강을 한다는 얘기죠. 보강. 그러니까 안전한 자산으로 판매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안전한 자산이니까 여러분들 비싸게 판매할까요? 아니면 조금이나 싸게 판매할까요? 조금이나 싸게 판매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해서 땡길 수 있는 돈, 자금 조달이라고 합니다. 자금 조달에 소요되는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장점도 있다라는 거예요. 자, 이런 부분들이 여러분들 240페이지 볼게요. 240페이지 중간에 발행 효과에서 첫 번째 점, 두 번째 점. 첫 번째 점, 두 번째 점. 자, 요두 줄을 잘좀 읽어두시기 바랍니다. MBS도 대동소이해요. 아셨죠? 자, 그리고 또 나올 수 있는 게 프로젝트 파이낸싱과 관련된 부분들. 그쵸? 신용담보대출이 아니라 그 프로젝트 사업성을 보고 빌려주는 대출인 거죠? 그쵸? 신용담보대출이 아니다. 신용대출. 담보대출이 아니고 프로젝트 사업성을 보고 돈 빌려주는 거다. 이런 대출이 바로 PF다. 자, 요 정도 좀 보시죠. 보시죠. 자세한 설명을 드릴 시간이 없으니까 요 정도 여러분들 핵심적인 내용들 체크를 좀 해두시고 문제들 많이 풀어보시고요. 자, 오늘 1시간 동안 여러분들 하고 너무 아쉬워요. 그쵸? 더 많은 시간이 있었으면은 좋겠는데 뭐 이런 식으로 콕콕 집어가지고 중요한 내용 저라면은 이 문제를 출제하겠다. 그리고 조금 변형시켜가지고 헷갈리게 출제를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과거에 출제됐던 문제들을 보면은 이런 데 함정 지문들이 있다. 유추해 볼 수도 있는 거잖아요. 자, 그래서 이런 핵심적인 내용들 정리를 1시간 동안 했으니까 여러분들 남은 시간 동안에 오늘 1시간 동안 이렇게 귀한 시간 같이 모이셨으니까 1시간 동안에 콕콕 집어놨던 게 시험 문제 나왔을 때는 틀리지 말자. 그쵸? 나머지도 맞춰야 되겠지만 그러려고 1시간 이렇게 또 정리를 한 거니까. 아셨죠? 자, 이렇게 해서 1시간 강의를 마치도록 하고, 여러분들 15분간 휴식 시간을 가지실 거예요. 휴지 시간 가지실 때, 혹시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얼른 10분 내로 채팅창에 채팅 남겨주시면은, 제가 여러분들 휴대폰 시계 기준으로 볼게요. 우리가 공통으로 다 똑같이 봐야 되니까, 45분, 휴대폰으로 45분에 우리 질의 내용을 토대로 마무리 정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쉬는 시간입니다. 자, 우리 쉬는 시간에 잠시 짬을 둬서 여기 이제 이패스 코리아 담당하시는 분이 우리 또 게임도 하시고 뭐 하늘에서 막 뭐가 좀 떨어졌는데 누가 당첨됐는지는 저는 못 봤습니다. 어쨌든 당첨 축하드리고요. 이제 뭐 질문 사항과 관련돼서 질문자가 이제 한분 계셔가지고 이제 말씀드리는데 우리 20개 중요한 부분 찝은 거 정보 제공한다라고 했는데 지금 여러분들이 들어와 있는 그 채널에서 방명록에 들어가시면은. 우리 제가 오늘 강의한 주제를 가지고 20개는 너무 좀 적은 것 같아가지고 30개, 30개의 주요 지문을 이렇게 올려놓은 자료가 있어요. 자, 이 자료
다운받으셔가지고 활용하시면 됩니다. 오늘 뭐 이렇게 내용 잘 정리하셨으면은 뭐 굳이 안 받으셔도 되는데 그래도 뭔가 프린트해서 이렇게 또 보시는 게 집중도가 있으니까 꼭좀 챙기시기 바라고요. 질문 더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마감을 해야 되는데 잠시 여러분들한테 이제 공지사항을 좀 잠깐 말씀드릴게요. 혹시 우리 책가주만 공부하시는 분들이라고 하면은 약간 좀 뭐 엄한 거를 암기하실 수 있을 것 같아가지고. 뭐냐면 여러분들 세금과 관련돼서 우리 이제 소득세율 구간이 1200만 원 그리고 4500만 원 8800만 원뭐쭉 해서 8단계 누진세율이죠. 작년도 기준이에요. 자, 요거 여러분들 1500만 원으로 바뀌었어요. 2023년도부터는. 그리고 4500만 원이 아니고 5000만 원으로 요 구간이 살짝 변경됐습니다. 그러니까 구간 뭐 암기하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요런 부분들 좀 기억을 해 두시기 바라고요. 저 뒤쪽에 우리가 이제 연금계좌세액공제라는 게 있죠. 연금계좌세액공제. 우리가 50세 이상자에 대해서는 우리가 한도를 조금 더 올려주죠. 자, 요런 부분들이 다 50세 이상자에 대한 특혜를 주는 조세특례제한법이 다 없어지고 소득세법에서 누구나 다 한도를 연금저축 400이 아니고요. 600. 전체 한도는 그쵸. 700이 아니고 900으로 모두 다 통일됐습니다. 모두 다 통일됐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우리의 책에서는 출제를 안할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 이 공제율이 15% 적용되는 그 자가 있죠? 종합소득 금액이 4천만 원 이하, 그리고 근로소득만 있다라고 하면은 5,500만 원 이하자에 대해서는 15% 연금계좌세액 공제율이 적용되는데, 자, 요런 부분들도 요 종합소득이 여러분들 4천이 아니고 4,500만 원 이하자 그리고 근로소득은 똑같아요. 5,500만 원 이하자에게 15%가 적용된다. 요것도 또 세법이 개정됐어요. 우리 작년도에 나온 책 가지고 공부하시니까 뭐 어쩔 수가 없죠. 근데 그런 거 외우지 말란 얘기예요. 시험 문제 이런 거안 나오니까. 책이 잘못된 부분들은 법 개정으로 잘못된 부분들은 시험 문제 출제를 안 합니다. 아셨죠? 좀 요거 좀 체크를 좀 해두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자, 그러면은 제 강사의 그냥 권한입니다. 저한테 요 담당자님한테 제가 일방적으로 말을 했어요. 여러분들 뭐 질문도 없고 그래서 제가 퀴즈를 내겠습니다. 퀴즈 딱두개낼 거예요. 퀴즈 두 개. 두개낼 테니까 얼른 집중하시고 딱 1분 정도면 다 끝날 거예요. 채팅창에 선착순으로 응답하신 분한테 우리가 뭘 준다고 했죠? 커피 쿠폰을 준다고 했나? 뭐 여기서 제공하는 그런 쿠폰을 바로 발송할 수 있도록 할 겁니다. 자, 우리 먼저 선착순이에요. 다 응답하시면 안 되니까. 자, 우리 부동산 설계 정리를 했는데 뭐한 시간 고 전에 제가 말씀드린 내용 중에는 단어는 있었지만은 구체적인 내용은 설명드리지는 않았어요. 우리가 토지와 관련된 부분들, 건물과 관련된 부분들은 우리 초단기, 지금 당장, 또는 토지는 영원히, 영원히, 우리, 더 늘리지를 못하죠? 그래서 여러분들 가격이 막 변한다라고 해서 더 늘리지는 못하는 거예요. 그죠? 그걸 가지고 여러분들, 가격 탄력도가 뭐라고 합니까? 완전, 비탄력적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특히나 토지. 가격 탄력도가 완전 비탄력적이다. 자, 우리 가격 탄력도가 완전 비탄력성을 띠는 토지의 자연적 특성은 무엇인가? 이게 퀴즈입니다. 자연적 특성 네 가지가 있어요. 네 가지. 네 가지 중에 하나가 정답이 되겠죠? 그렇죠? 탄력도가 완전 비탄력적이다. 이에 해당되는 토지의 자연적 특성은 이게 퀴즈입니다. 자, 지금부터 빨리 응답을 하시는 분에게 우리가 쿠폰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재와 또 시험과 관련된 부분이죠. 얼른 모르시겠다라고 하면은 교재, 우리 오픈북이에요. 빨리 찾으시는 분들이 지금 당첨자 한분 나왔습니다, 여러분들. 더 이상 올리지 마세요. 부증성이 정답입니다. 먼저 선착순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먼저 하신 분에게 제공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복 다 제공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발 빠르신 분들이 많이 챙겨 먹는 거예요. 자, 이제 답은 마지막이죠. 얼른 가셔야 되니까 두 번째 퀴즈 내겠습니다. 두 번째 퀴즈는 시사 상식입니다. 시사 상식.
시사 상식도 엄한 상식을 출제하진 않아요. 우리는 금융인이에요, 이제. 그렇죠? 금융과 관련된 금융 경제와 관련된 얘기를 하고자 합니다. 자, 요즘 여러분들 우리 이제 미국의 기준금리도 올리고 막 기준금리 얘기 언론에 많이 나오죠?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에서 발표하는 우리가 금리를 바로 이제 기준금리라고 하는 거예요. 기준금리. 지금 현재 기준금리는 뭐냐면은 3.5%로 이제 지난 달이 되겠죠? 2월 달이죠. 2월 달에 이렇게 1월하고 똑같이 동결했어요. 동결. 안 올렸단 얘기죠. 지금 현재 우리나라 기준금리는 3.5%예요. 5%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이 기준금리는 1년에 8번 발표를 합니다. 8번. 그러니까 월마다 이렇게 발표를 한다는 얘기죠. 몇월 달에 발표하는 월은 몇 월, 몇 월, 몇 월, 몇 월인가가 퀴즈입니다. 8번이에요. 뭔가 4번이 빠지겠죠? 자, 참고로 말씀드리면은 좀 전에 우리 힌트가 다 있습니다. 자, 2월 달의 기준금리는 전달과 같이 동결했습니다. 그러면은 8번은 몇 월에 발표를 할까요? 8번을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뭔가의 수학 알고리즘 논리를 아시는 분들이라고 하면 금방 풀을 텐데, 그쵸? 뭐 시사 상식으로 여러분들 알고 있으면 좋아요. 지금 발표 합격자가 나왔네요, 벌써. 그쵸? 1월 달에 발표했고, 2월 달에도 발표했으니까, 1, 2월은 연속적으로 발표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1년에 4번은 발표를 안 해요. 그쵸? 4번. 연달아 4번은 아니겠죠? 중간중간에 4번이 섞여 있겠죠? 각 분기별로 한 번씩. 그쵸? 그래서 1월, 2월, 3월은 발표 안 하고, 4월, 5월, 6월은 발표 안 하고, 7월, 8월, 9월은 발표 안 하고, 10월, 11월, 12월은 발표 안 하고, 자, 이렇게 발표를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우리 텔레비전 언론에 뭐 기준금리 얘기 나왔을 때, 뭐 올렸다 내렸다 뭐 이런 얘기 나왔을 때, 한번 눈여겨보시기 바랍니다. 재미난 뭐 시사상식 문제입니다. 어려웠어요. 자, 오늘 하루 동안 여러분들 부동산 설계 핵심적인 내용들을 콕콕 집어가지고 정리를 했지만은 부족한 점이 좀 많은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자, 어쨌든 남은 시간 동안에 잘 정리를 하셔가지고 여타 과목들 잘 정리하셔가지고 좋은 성과 있으시길 바라고요. 여러분들이 혹시 2023년도에 제도가 바뀐 거, 법률이 바뀐 거, 뭐 이런 부분들을 알고 계신 분이라고 하면은 자, 그런 부분이 우리 교재하고는 안 맞겠죠? 자, 그런 부분들은 시험 문제 출제 안 해요. 자, 이런 부분들 많은 내용은 없습니다. 좀 전에 세금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지만은 자, 어찌됐건 시험 한 번에 합격하시고 CFP 때또 저를 또 만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많은 도움을 드리도록 최선을 다해서 또 강의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고요. 자, 우린 이패스 담당하시는 우리 담당자님도 늦은 시간까지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자, 마지막 안내 받으시고 저는 이제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